이 카운트 부분입니다. 어떤 식으로 변화를 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볼게요. 지금 여기 있는 터미널을 좀 닫아놓겠습니다. 당장 필요한 게 아니니까. 첫 번째 바뀐 부분 볼까요? get user 다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다음에 change user과 create user도 동일한데 이번에는 change registration 있고 register user 두 가지가 지금 추가가 되었어요. change registration이 하는 역할은 user registration change set으로 출한 거고 register user가 하는 것은 뭐예요? registration change set 호출하고 다음에 이것을 리포 인서트 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얘 두 개가 하던 역할을 얘 두 개가 하도록 구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얘 두 개는 이제 없어도 되겠죠, 사실상. 그죠?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저 체인지 셋에 지금 두 가지 방식의 체인지 셋을 구성을 하고 있잖아요. 레지스트레이션 체인지 셋과 그리고 체인지 셋. 이 체인지 셋은 네임과 유저 네임만을 베리에이션 할 때 쓸 것이고 얘는 이 두 개를 포함해서 패스워드까지 베리데이션 할 때 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카운트 체인지도 이 두 개의 경우 얘는 뭐예요? 얘는 첫 번째 네임 and username 두 개를 평가 베리데이션 하는 거고 얘는 세 개 다 하는 거죠. 네임과 username과 패스워드를 베리데이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두 개를 컨텍스트를 구성을 한 겁니다. 이게 컨텍스트죠. 그죠? 럼블 어카운트라는 컨텍스트입니다. 그러면 럼블 어카운트라는 컨텍스트와 같이 손발을 맞춰야 될 게 누구죠? 유저 컨트롤러 체인지 얘잖아요. 그죠? 얘가 이제 걔를 불러서 쓰는 거죠. 컨텍스트를. 첫 번째 보시면은 자, new 있고 리스트 체인지 레지스트레이션 change registration 호출했고 예, create 역시 register user을 호출했죠. 그러니까 new가 호출하는 것이 조금 전에 봤던 account에 account 맞나요? 맞죠. account에 이 부분입니다. 얘를 호출했고 다음에 얘가 호출하는 거 얘가 호출하는 것은 그 밑에 있는 register user 그러니까 밑에는 얘를 호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얘 둘은 지금 하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으로선 그래요. 그죠? 그리고 자, 두 번째 어카운트 체인지 두 번째 바꿔진 부분이 먼저 볼까요? 이번에는 authenticate by username and pass 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새로 이전에 없던 게 하나 있어요. 얘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데 얘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보기 전에 먼저 이 auth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어뒀습니다. auth를 만들어놓은 이유가 뭐냐니까 보시면 auth, plug web auth 해서 init 다음에 call 두 개가 있습니다. init이 하는 역할을 얘는 뭐예요? 얘는 generate option 옵션들입니다. for call function입니다. call function에 사용될 이 옵션들을 구성하는 것이 init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죠? 만들어낸 다음에 얘를 얘한테 전달해요. 그리고 얘는 compile time에 호출됩니다. called at compile time. 그리고 얘는 called at learning time.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옵션을 구성하는 것을 compile time에 미리 준비를 해둠으로 해서 실제 learning time에서는 옵션을 구성하기 위한 시간을 소비를 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 만들어진 게 여기로 전달되고. 그런 다음에 지금 세션의 con, user ID. 그죠? user ID에 세션이 있는지를 user ID를 가져옵니다. 가져오고 user ID가 있고 그 user ID에 해당되는 Rumble account can user 해서 user가 나오고 그러면은 다음에 assign 해서 con connection plug con의 데이터를 바꿔 주는 거죠. state update plug con입니다. plug con 그죠? assigns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나중에 조금 이따 읽어볼 겁니다. assigns라고 하는 곳에 큰 current user라고 하는 이름으로 user를 담는 겁니다. 이거 상당히 재밌는 로직이에요. 이게 왜 재밌는지 inspect 해서 큰 넣고 다음에 두 번째 이때의 큰과 이때의 큰 두 개를 서로 비교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호출하는 곳이 어딘지를 적어 넣어야지
나중에 터미널에서 헷갈리지 않죠. 럼블 웹 어스입니다. 어스 이거 그리고 얘가 콜이에요. 자, 이렇게 럼블 웹 어스라고 해서 이닛과 콜이라고 하는 두 개의 펑션을 구성을 하고 임포트를 할 때 플러컨을 호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컨. 플러컨을 왜 임포트를 했을까요? 이것은 얘가 뭐란 말이에요? 얘가 바로 플러컨. 컨으로 플러그로 쓰이겠단 말입니다. 플러그로. 플러그를 만든 겁니다. 우리가 플러그를 만들었으니까 써야겠죠. 어디서 쓰느냐 하니까 라우트에서 쓰는 거예요. 라우트에서 밑에 럼블 웹 어스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죠? 그럼 라우트의 파이프라인 브라우저죠? 브라우저는 언제 호출하나요? 여기서 호출하고 있죠. 파이프 스루 브라우저. 얘를 여기서 호출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API, 파이프라인 API가 아니라 럼블 웹의 루트를 가든가 아니면은 뭐 루트에서 get을 하든가 아니면 리소스에서 users, index show new create를 호출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얘가 실행되는 거죠. 자동으로 럼블 웹 OS가 실행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럼블 웹 OS 얘가 플러그라고 플러그를 만들었잖아요. 플러그를 만들었으니까 자동으로 얘와 얘가 호출되는 겁니다. 얘는 컴파일 타임에 호출되고 얘는 러닝 타임에 호출됩니다. 러닝 타임에 호출해서 뭘 하는지를 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웹 브라우저에 접속할 때마다 웹 브라우저로서 여기에 피닉스에 접속을 할 때마다 로그아웃을 하든 뭐 로그인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뭘 할 때마다 뭐가 이렇게 아 제가 닫았군요. 제가 조금 전에 이 창을 닫았죠. 자, 접속을 할 때마다 이제 얘가 호출되는 겁니다. 호출되어서 여기 있는 내용이 실행된단 말이죠. 그죠? 이 내용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왜냐니까 먼저 get session에서 con 이걸 우리 한번 보는 것이 낫겠죠. 열어야겠네. 실제 동작하는 과정을 보는 것이 아무래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cd authentication에 들어가서 또 럼블이었나요? 럼블 들어가고 ix smix에서 phoenix 서버 돌려놓겠습니다. 자, 이게 돌아가는 시간이 또 좀 걸리잖아요. 한 1분 정도 걸리니까 그 사이 1분 사이에 여기 있는 내용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user id를 가져옵니다. get session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io inspect를 해야 되겠죠. io put io inspect inspector에서 큰 내용이 뭔지를 보자는 거죠. 그죠? 그리고 user id를 불러오고 그 user id도 있고 얘도 true고 다음에 얘도 true. 데이터베이스에서 user id에 해당하는 사용자를 가져오는 거죠. 그죠? 얘도 true. 둘 다 true입니다. 얘가 true라고 하는 것은 큰의 user id가 들어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무슨 말이에요? 주소상에 어드레스 창에 has id string 가지고 있단 말이고 얘는 어떤 말이죠? 얘는 db has the user matching the id 이런 의미예요. 두 개의 의미가 다릅니다. 지금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여러분들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거는 주소창에 id 값이 있는지를 보는 거고 얘는 뭐예요? 얘는 두 번째는 db에 그 해당되는 사용자 있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둘 다 true인 경우에 어떻게 되죠? end-to-end 연산자. 둘 다 true인 경우 리턴하는 값은 어떤 거죠? 뒤에 있는 걸 리턴하죠. 그죠? 둘 중에 어느 하나만 false가 되면 리턴되는 것은 false, nil이 리턴됩니다. 여기에. 그죠? 따라서 유저는 nil이 되거나 아니면은 실제 어떤 사용자 데이터 값이 있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사용자 값이 있다고 한다면 current user라고 하는 항목에다가 user를 넣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IO inspector를 한 번, 두 번, 세 번을 지금 실행을 시킨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지금 IX 2번입니다. 2번 환경에서 이미 한번 돌아갔네요. 한번 뭐 그냥 릴로드 하겠습니다. 릴로드 했으니까 배트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이에요. 6번 로그인된 상황입니다. 로그인된 상황에서 A 플러컨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세 번이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플러컨 여기에
럼블 웹 OS가 실행이 되면서 어디 있나요? 럼블 웹 OS 콜. 럼블 웹 OS 콜이 어디서 호출되었는지 볼까요? 못 찾겠네. 럼블 웹 OS 콜이 어디 간 거예요? 자, 어쨌거나 플러컨의 커런트 유저 항목이 어자인지에 커런트 유저들이 들어가 있죠. 왜냐니까 우리가 이미 로그인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밑에 세션 데이터. 이제 커런트 유저 해서 럼블 웹에 이런 어서 유저 스트럭트가 들어가 있죠. 럼블 어카운트 유저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밑에 좀 더 내려와서 보시면은 세션 데이터 플럭 세션 에서 이 부분 있죠. 유저 아이디가 11번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플럭 세션에서 유저 아이디를 이렇게 할당하는 지점이 언제인지, 여기 값을 이렇게 할당하는 지점과 그리고 여기에 커런트 유저에 이걸 할당하는 시점이 서로 달라요. 서로 언제 각각 할당하는지 나중에 코드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라미터는 아무것도 없어요, 현재. 그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파라미터가 있다고 하는 말은 여기에 뭐 유저에서 해서 요 1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 파라미터 값이 들어가게 되죠. 1이라고 하는 값이. 지금은 아닙니다. 그리고 플럭시에이션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부분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과 그리고 요 부분이에요. 현재 지금 로그인 상태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죠. 그죠? 로그아웃을 하겠습니다. 로그아웃 하고 로그아웃 한 상태에서 다시 처음에 로클로스트 호출했습니다. 이때의 결과를 볼까요? 쭉 내려와서 보시면은 이제는 아마 아이오풋 럼블 웹 OS가 어딘가 튀어나와 있을 거예요. 천천히 올라가서 자, 이 정도에서 나타나야 될 텐데 다시 자, 3번입니다. IEX 3번 저도 헷갈려요. 계속해서 릴로드를 하겠습니다. 릴로드 했죠. 자, 3번 이하로 출력된 부분이 지금 새로 출력된 부분입니다. 자, 제일 먼저 출력된 부분 보시면은 어컬에서 아이오풋의 럼블 웹 얘가 러닝 타임에 호출될 텐데 왜 얘가 이 부분이 출력이 안 됐는지 모르겠네요. 자, 3번 이후입니다. 그죠? 자, 어쨌거나 첫 번째 보죠. 첫 번째 플러컨 이 부분이 뭐예요? 얘가 IO Inspect 컨 이 부분입니다. 그죠? 이 부분에 보시면은 어자인의 current user가 nil이죠, 현재. 그죠? 자, 두 번째로 IO Inspect 컨은 이 과정을 거친 다음입니다. 그죠? 마찬가지 두 번째 컨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컨까지 가지도 않죠. 그죠? IO Inspect 컨에서 이게 안 됐고 해서 여기 이게 실행이 된 거예요. 그죠? 세 번째 어자인도 해서 실행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상 컨이 지금 하나만 출력이 됐어요. 예. 이 부분만 출력이 됐는데 그럼 앞에 이 두 개는 지금 실행이 안 됐단 말이죠. 왜 그렇죠? 이 부분은 저도 잘 IO put 해서 after assign 넣겠습니다. 넣고 자, 지금은 IX 4번입니다. 다시 한번 리로드 해보자. 리로드 했습니다. 4번 이후로 출력되는 부분 여기죠. 여기서 플러컨 current user도 nil이고 그리고 플럭 세션에서 세션에도 유저 아이디가 지금 이제 없죠. 이건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정확하게 진행이 되었는데 문제는 럼블 웹 OS의 위에 있는 얘들이 하나도 지금 실행이 안 됐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컴파일 타임에 얘 세 개가 다 끝났단 말이잖아요. 콜은 러닝 타임에 실행이 됐는데 왜 컴파일 타임에 실행이 끝났다는 얘기가 되죠? 그렇다면
실행을 하고 다시 한번 피닉스 서버를 돌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컴파일 타임입니다. 컴파일 타임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블록한 여기서 러닝 지금부터가 컴파일 타임이에요. 여기에 나왔죠? 플러컨이 나왔죠? 플러컨 그런데 유저 닐로 나왔는데 이 부분이 하나 이게 다예요. 하나의 플러컨이 나왔습니다. 딱 하나 나왔는데 메시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실행되지도 않 컴파일 타임에서도 지금 얘가 실행이 되질 않았어요. 하나 나온 게 다고 이게 실행됐으면은 럼블 웹 IO PUSH이 되었어야 될 텐데 얘도 실행되지 않고 만약 컴파일 타임에 이게 실행이 다 되었으면은 컨이 한 번, 두 번, 세 번이 나와야 되는데 세 번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만 지금 달랑 나와 있는 게 다란 말이에요. 자, 이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왜 이 로직이 이렇게 됐는지 됐는지를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딜리트 아이디 8번 나오고 아 지금 보시면 아 지금 창이 지금 하나 더 열려 있었군요. 예, 창이 하나 더 열려 있습니다. 제가 하나 닫는 것을 잊어먹었네요. 두 개를 열어뒀으니까 지금 얘가 지금 막 섞여버렸습니다. 자, 어쨌거나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 참조를 해서 이니까 콜 여기 동작하는 메커니즘은 다들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해서 Rumble Web OS라고 하는 플러그를 하나 만들었어요. 플러그를 만들어서 이 플러그를 라우트에 담았습니다. 라우트에 담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웹 브라우저에 접속할 때마다 Rumble Web OS 얘가 실행이 됩니다. 그죠? 실행이 되어서 이것이 실행되는 시점이 정확하게 지금 컴파일 타임과 러닝 타임에서 지금 막 조금 제가 이 좀 섞여 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다음 에피소드쯤에서 정확하게 여기 OS 모듈 중에서 어떤 부분이 컴파일 타임에 실행되고 어떤 부분이 러닝 타임에 실행되는지를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들이 정확히 출력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그죠? 일단 우리가 플러컨 을 만들었으니까 얘는 무조건 하고 우리가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여기 어디를 가든지 이 주소가 무엇이든지 간에 일단 로컬호스트 4000번으로 시작되면은 무조건 하고 얘가 실행이 됩니다. 반복해서 실행이 돼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소를 옮길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부분이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컨을 만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컨을 만드는 플러그를 만드는 것을 컨이 아니라 플러그를 만드는 것을 모듈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듈 방식은 반드시 여기 init과 call 두 개의 펑션을 우리가 임플멘트를 해야 돼요. 그리고 init 부분은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러닝 타임에는 call이 호출됩니다. call이 호출되어서 이 부분이 실행이 되어요. 이 부분이 실행되면서 이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아쉽게도 안 나왔어요. 지금 왜 안 나왔는지 그 이유는 제가 조금 더 조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두 개의 창을 열어둬서 지금 창들이 섞여버렸어요. ID 8번 돼 있잖아요. 요거 ID 8번으로 돼 있는 건 제가 지금 연 게 아니에요. 제가 의도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창은 열려 있었어요. 열려 있다는 걸 제가 몰랐죠. 그래서 일단 이번 에피소드는 Rumble Web OS라고 하는 하나의 플러그를 만들고 그 플러그를 라우트에 추가하고 라우트에 추가함으로 해서 우리가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어떤 웹에 어떤 주소로 방문할 때 반드시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구성을 했고 그리고 이 라우트의 항목에서 이 줄이 하는 역할과 두 번째 라인이 하는 역할이 다르다는 거. 얘는 ID 항목, 그죠? 유저 ID를 가져오는 겁니다. 세션에다 이걸 담는 거예요. 그게 여기 있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보시면은 우연찮게 이 파라미터 이 부분이 마침 튀어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세션에 담기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메셔드 딜리터 지금 파라미터에 담겨 있는 내용이네요. 파라미터 담겨 있는 내용이고 세션에도 요 값이 담겨 있게 돼요. 요 값이 그리고 컨에 플러컨의 세션 부분에서 요 값이 전달되는 것이 이 문장입니다. 그리고 얘는 이 값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뭔가 값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유저 해서 1번 하면은 1번 값을 가져와야 되겠죠? 일단 로그인 해야 되겠네. 로그인해서 다시
users 1번. 1번 호시에 값을 불러왔죠. 그죠? 이렇게 값을 불러오는 것. 주소창에서 이 1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져오는 것. 파싱하는 거죠. 파싱하는 역할이 이거 얘가 하는 역할이에요. 파싱을 해서 큰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불러오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큰에 우리가 접속할 때 제가 이렇게 1을 넣었잖아요. 1을 넣었으면은 피닉스에서 이 1을 파싱을 해서 라우터가 이 1을 파싱을 해서 큰에 플러큰에 세션이라고 하는 곳에 요 값을 저장을 합니다. 그죠? 그 저장한 값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죠? 여기까지는 됐죠.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다 100번을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100번이라고 하는 유즈는 없어요. 그죠? 없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없는 경우에는 no function close matching number where user first name 쪽쪽에서 이렇게 요게 안 된다고 또 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현재 이거는 가능합니다. 여기 user ID에서 100번을 불러서 user ID 값을 넣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false가 뜨죠. DB에서. 그죠? 그래서 유저를 불러올 수가 없습니다. 유저는 nil이 되죠. 그죠? 따라서 current user 값은 nil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